없는 삭막하고 건조한 여러분들의 입가를 반짝 웃게 만들어주는 시간 수요일엔 피식 타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패션 쪽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타입인데 요즘 챗바타 올 때마다 야, 이게 비싼 거야? 야 내가 어제 입은 거랑 똑같은데? 민수야 티가 안 나. 오직 돈 벌어서 탕진하는 건 옷뿐인데 많이 서운합니다. 서운해. 다이어트 할 때도 돈 많이 드는 거 아시죠? PT도 등록해야죠. 운동복도 깔별로 사야죠. 식단 하려면 닭가슴살에 샐러드만 먹어야 되는데 채소값 장난 아니거든요. 그렇게 돈 써서 몇 킬로 빼놨더니 아우 혜준씨 요즘 얼굴이 많이 상했네. 아우 집안에 우환 있어. 탕진한 보람이 없네요. 신나게 떠들다 보면 노래 들을 시간도 없습니다. 광고 시간 겨우 챙기는 피식 타임. 빨랑빨랑 해라고. 오로지 이래면 몰두하고 탕진하는 바른 남자들 대한민국 최고의 코미디언 김혜준, 이용주, 정재영, 김민수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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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 네 분이시잖아요. 네? 야 근데 이렇게 네 사람이 딱 들어오면 빛이 나거든? 너 이게 우중충하냐? 야, 다 더 어두운 색이다. 그러니까. 네. 맞춘 것처럼 약간 예. 우중충하게. 아니 오늘 또 가을이고 좀 쌀쌀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좀 느낌은 아 오늘 약간 좀 시크한 까만색을 입으면은 굉장히 약간 키아누 립스처럼 멋있겠지 했는데 네. 나와봤더니 그냥 전해요. 네. 아 근데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하신 게 네. 최근에 제가 또 그 너튜브에서 발렌시아 땡 이란 예. 브랜드의 패션쇼를 봤어요. 아, 예. 컬러가 거의 블랙이더라고요. 잘하신 거예요. 네. 저도 오늘 또 블랙 느낌인데 괜찮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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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신 거예요. 블랙. 네. 그러니까 이런 네. 대화를 옆 테이블에서 듣잖아. 그러면 저가 웃음을 잘 참아야 돼요. 굉장히 실례니까. 브랜드는 네. 주변을 잘 둘러보세요. 몰래카메라인지 아닌지. 아니, 뭐, 마치 여자들 왜 서로 화장실에서 어, 너 김태희 닮았어. 어, 야. 어, 넌 제니야. 막 이러면 막 옆에서 남자들 막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그런 느낌이군요. 짱구랑 임꺽정이 지금 패션에 네. 대해서. 근데 그 오늘 주제를 먼저 그럼 얘기해 볼까요? 우리 브레인. 네, 오늘 주제는 탕진입니다. 무조건 쓰고 보자는 마인드가 좋은 건 아니지만 자기가 원하는 분야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고 나의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 적당히 쓰면서 살아야 인생의 스트레스도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크게 탕진했던 에피소드, 비록 탕진했지만 후회 안 한다 하는 성공담, 또 반대로 탕진하고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실패담까지 탕진하다가 생긴 에피소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사연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공짜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청취율 조사 기간 특집으로 선물 리스트를 저희가 받아놨습니다. 재밌는 사연 웃긴 문자에는 바로바로 선물 싸드릴게요.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이제 탕진 주제가 탕진인데 네. 어우 주제만 들어도 괜히 기분이 좋다. 그렇지 않아? 탕진하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좀 근데 우리가 이제 탕진잼이라고 하는 건 네. 좀 커다란 돈보다는 좀 자잘한 거를 막 사는 걸 탕진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약간 다이땡 같은 데 가가지고 1,000원, 2,000원 하는 거 그냥 어르르 사가지고 다 해도 한 5만원 안 되게. 그러니까 진짜 비싼 걸로 탕진했으면 내 말도 안 해. 그치? 그냥 자잘한 걸로.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민수가 좀 탕진하면 좀 연관 검색어 뜨지 않을까? 그렇죠. 저는 뭐 여행 가서도 좀 탕진을 좀 많이 하고. 뭘로? 아 미식? 네. 아 미식은 거의 안 쓰고요. 아, 네. 옷? 패션으로 좀 탕진을 많이 하고 평소에도 저는 옷에 대해서 그냥 자기 만족 예. 웃음 참기로 하신 거 아니에요? 오늘 우참 챌린지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아까 이렇게 민수가 이렇게 훑으니까 바지 쪽에 또 힘을 주셨더라고요. 예, 예, 예. 힘 준 거. 예. 뭐가 아시아가. 아시아가. 누나가 딱 보시네요. 정말 눈썰미가 너무 좋으시죠. 아니 너무 안타까워. 아, 왜요? 저걸로 소고기 한 근을 사 먹을 거 아닐까? 아마 눈 그게 오히려 낫다. 예. 아마 누나 어제 보셨으면 더 깜짝 놀랄 건데 위 아래 신발까지 싹 다 맞췄더라고요. 오늘은 그래도 저 한 피스밖에 안 갖고 왔네요. 아 왜냐면 어제는 서울 패션 위크잖아요. 예. 제가 그 전공자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 썼어요. 아, 한성대 네. 패션 디자인 네. 네. 맞아요. 어제 저희가 좀 알 수 없는 행보를 하나 했는데 네. 서울 패션 위크의 VIP로 프론트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치, 앞자리 그 쉬운 거 아니지. 예, 그래서 이 몰골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딱 봤는데 네. 저는 사진으로 봤어요. 네. 아, 혜준이 안 갔어요? 네, 저는 안 가고 저는 못 가고 이렇게 세 시간인데 그 느낌이 뭐냐면 이질감의 느낌이 아니라 이물감의 느낌이었어요. 아~ 이 세 명이 저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뭔가 이물감이었어. 이제 탄 것처럼. 그렇지. 뭔가 뭐가 왜 저기 하나 걸려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교정기 찬 것처럼. 네. 네. 근데 들어오시는 모델분들도 약간 그 몰입하시기 좀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렇게 있으니까. 그럼 디자이너 네. 분이 초대해 주신 건가요? 네, 친분이도 있고 예. 저희도 디자이너 누나랑 좀 친분을 좀 쌓고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뭐 예. 그리고 제 동생도 거기 모델로 서가지고 겸사겸사 갔어. 너무 멋있어. 네. 진짜 멋있어. 동생도 반겨 주셨죠? 네, 동생. 근데 예. 동생 왜 런웨이 마지막에 우르르 나오잖아요. 예. 처음엔 잘 몰라봤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바로 하니까 어딘지 몰랐다고 해서 두 번째 내가 어디 있다고 하니까 지나가다가 저 얼굴 보고 이렇게 웃더라고요. 우참을 예. 못하더라고. 왕핑크가 한 명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그래도 뭐 보니까 굉장히 의상에 신경 쓰셨더라고요. 아, 거기서 또 그 예. 디자이너 누나가 또. 그러니까 그게 또 예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누가 되지 않게. 그 옷을 입으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너무 진짜 멋지더라고. 뭐, 존재감들이 있으니까. 네. 뭐 진짜 이게 화려한 옷을 입으니까. 어딜 가는데 당당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진짜. 보폭도 평소보다 1.5배 늘어나고 쫙쫙 이렇게 하고. 그 DDP에서 3X 입은 팀은 저희밖에 없을 거예요. 3X라지. 사이즈가. 네. 사이즈가 네. 저희 팀만 다. 네. 자, 오늘 주제가 탕진인데 그러면 우리 민수 씨는 이제 패션에 좀 탕진을 하고. 네. 근데 그렇게 유독 패션을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고 이런 뭐 자신만의 철학 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근데 제가 진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그냥 비싼 게 제일 예쁘다. 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맞아. 그리고 이게 바지도 싹 입잖아요. 이 안감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너무 부드럽고 기분이 아니 표정 계속 아니야. 입이 계속 시름시름 거려요. 아니 민수 씨의 저 정확하게 철학을 알고 있는데 네. 딱 네 글자로 민수 씨는 그 비싼 옷 입는 이유가 기선제압. 아 기선제압. 기선제압. 보여지는 걸로. 겁주기. 약간 기선제압. 이거 요거거든요. 겁줘야 돼. 근데 이상하게 웬만한 분들은 이게 내공이 낮으신 분한테 기선제압이 되는데 여기 누나한테서는 아예 깨갱이 하더라고. 누나만 들어오면 기선제압을 당하더라고요. 또 화정난 1세대 패셔니스타이기 때문에. 여기가. 예, 네, 저 예전에 네. 거의 뭐 이제 그 드라마 짝 시절부터 패셔니스타였기 때문에 아, 네. 그럼요. 또 1세대 네. 붙여주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혜준이는 정말 그 어떤 거에 탕진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이어트 식품에 좀 탕진해요. 그래서 지금도 냉동실에 못 먹은 닭가슴살이 너무 많아요. 그거 다 네. 있지 않아요? 진짜 닭가슴살 엄청 많고 그 뭐 요즘에는 되게 도시락 다이어트 도시락 맞아, 잘 나오잖아요. 잘 나와 잘 나와. 그게 진짜 냉장고에 꽉 차 있는데 신기하게 맞아. 안 먹어도 그걸 좀 사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또 새로운 거. 네, 지금도 뭐 많이 쌓여 있어요. 그거 뭐 한 하루 이틀만 안 먹으면 그냥 쌓이잖아요. 계속 쌓이는 거. 계속 쌓이는 거. 계속 쌓여요. 저는 그런 이유로. 그런 이유. 네. 우리 브레인은? 저는 최근에 탕진을 한번 했는데 밥에... 오늘 유독 부었어요. 지난주 좋았는데. 다시 노력해야겠네요. 2주 못 입네. 지금 약간 붓기가 올라왔어요. 지금 다시. 야식을 안 먹고 붓기 정말 힘든데요. 진짜 붓기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계속. 제가 바베큐 파티를 하려고 바베큐 용품 탕진을 좀 했습니다. 저희 그 소속사 옥상에다가 작게 바베큐 그 그릴이랑 그 테이블 뭐 의자 숯 막 이런 거를 싹 다 한 14 종류를 샀어요. 제가 한꺼번에. 누가 오는 거야? 거기서? 그냥 저희 그 민수가 최근에 생일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들을 위해서 쓰는 거네. 아 약간 그런 걸 좋아해요. 좀 사람 모여가지고 노는 그래, 걸 좀 좋아해서. 그래. 예. 그렇게 저는 네. 고기랑 그런 거 파티하는 거에 좀 쓰고 하는 편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네. 얼굴에 파티라고 딱 써. 네. 매일매일이 할로윈이에요. 네. 할로윈이죠. 할로윈. 고기가 네. 잔뜩 붙었죠. 네. 보름달이 네. 가득 찼어요 지금. 네. 이제 할로윈 이제 다가오는데. 네. 네. 그냥 나가면 돼요. 네. 네. 우리 용준은? 저는 예전에 저희가 이제 어려웠던 시절에 경제적으로 제가 딱 단돈 딱 100만 원이 있었는데 앞으로 미래도 없고 일거리도 없고 100만 원 있었는데 그걸로 그럴 때 사람이 탕진하게 돼. 확 돌아가지고 확 돌아서 일본 그래. 여행을 가버렸어요. 그걸로 그냥 이렇게 된 거 어차피 세상 끝에 있는데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가서 뭐 영감이라도 얻어오자 해서 가서 이제 2박 3일이었는데 이틀째 돈 다 써가지고 그 저기 초밥에 다 써가지고 또 거기서 또
라면 먹으면서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근데 약간 그게 어쨌든 그런 좀 극한의 상황 되니까 새로운 여행이라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눈이 좀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 힘으로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열심히 했습니다. 혼자 간 건 아니죠? 뭐 혼자 갔습니다. 혼자 갔는데 네. 100만 원 갖고 갔는데 초밥을 이틀 내 다 먹었다고?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게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니까 일이긴 한데 남다른 행보네. 네. 네. 아 근데 용주 형 그거 말고 다른 요즘 탕진을 지금 꿈꾸고 있잖아요. 아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무슨 탕 시술 탕진을 알아보고 있거든요. 아, 네. 아니, 어제 이제 할만하지 위치가 위치들이 아니 다른 게 문제가 아닌 거 어제 그 패션 서울 미클 가서 제 얼굴을 봤는데 이게 좀 많이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돌아와서 그 너튜브에다가 그 슈링크랑 울세라를 검색을 겁나 했어요. 아니 살을 조금 빼면 놀라운 점이 제가 4kg를 뺐는데도 그대로 달려있길래 도대체 어디 살이 빠졌나 그래서 이게 보니까 좀 뭔가 좀 살이 내려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아니 뭐 발성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는데 얘기할 때마다 여기 혹이 계속 움직이면서 저 형 전화 왔어요 지금. 아가미가 아가미가 달려있어. 좋아요. 자 오늘 이제 탕진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네 분이 직접 선물을 골라주실 거고 가장 재밌는 베스트 사연에는 백화점 상품권 얼마? 30만 원. 네. 임수빈 씨가 전 내기 진짜 좋아해요. 특히 축구 점수 내기 요즘 K리그 때문에 심장 쫄깃하고 있습니다. 저의 유일한 탕진잼이라고. 그래 이렇게 내기 목숨 건 사람들 많죠. 내기는 진짜 탕진이죠. 진짜. 내기에 환장한 사람이 이 중에 있습니다. 민수가 진짜. 나 민수 그럴 것 같더라고. 민수가 의외로 한탕주의야.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그냥 가위바위보 하는 걸 좋아하는 거지. 네, 내가 돈을 걸고 하는 건 아니고 민수는 주로 이제 청소하기나 뭐 쓰레기 치우기 뭐 이런 거를 가위바위보로 몰아주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좋아해요. 본인이 커피를 안 먹고 싶은데 커피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이제 이기잖아요. 예. 빠지면 커피를 안 시켜요. 그냥 그 짜릿함만 느끼고 그 쫄깃함만 느끼는 거죠. 내기의 그 짜릿함만.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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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멋져. 자 우리 임수빈 씨 선물 하나 골라볼게요. 아 네. 임수빈 씨 일단은 저기 지금 K리그를 좋아하신다고 했으니까 K리그 또 먹으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먹는 걸로 한번 가보시죠. 아 그렇죠. 저 이거 이게 좀 보이네요. 축구하려면 여기가 튼튼해야 되거든요. 도가니탕과 파김치를 드릴게요. 도가니가 중요하죠. 네. 좋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네. 세트 그렇죠. 네. 자 7294님이 네 정말 첫 명품 살 때 원하는 디자인의 가방은 너무 비싸고 결국 그것보다 가격대가 살짝 낮은 가방을 샀었거든요. 돈은 돈대로 탕진하고 나중에 뭔가 손이 안 가서 그 가방을 잘 안 들었었네요. 제대로 플렉스 좀 할 걸. 패딕과 민수님 명품 잘 사는 팁 있나요? 그래 이게 또 조금 가격을 낮추거나 이러면 후회해. 그렇죠. 살 때 잘 사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눈을 낮춰서 만나면 그 사람 안 보게 돼. 그냥 조금 무리해서라도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보는 게 나은 거죠. 그렇죠. 고점이라도 들어간다. 그치. 자 어때요? 뭐 팁을 좀 알려준다면. 저는 사실 이게 며칠 정도 생각나는지를 생각을 해요. 아 이거 와닿는다. 네, 이걸 그냥 바로 사지 말고 한 일주일 지났는데도 그게 자꾸 눈에 아른아른 거린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삽니다. 왜냐면 그게 기분이 굉장히 또 좋아져야 하는 일도 잘 되거든요. 그치 근데 딱 사고 나서는 생각이 딱 안 나지 않아? 딱 안 나죠. 그래 그게 너무 그래. 맞아. 사기 전에는 막 보고 뭐 맞아요. 찾고 막 이러면 막 그런데 딱 사고 나면 내 손에 딱 들어오면 흥미가 뚝 떨어져. 그래서 방법이 있어요. 또 사야 돼요. 또 원하는 걸 찾는 거야. 근데 저는 사실 옆에서 민수의 이 그 네. 명품 이 저거 바잉을 봤을 때 네. 어떤 느낌이냐면은 시행착오에서 오는 결론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10개 사서 한 5개는 그냥 사이즈가 안 맞아서 다른 사람 주고 5개만 입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성공률이 반반인 느낌이 네. 좀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명품은 아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저는 보세도 입습니다. 아니 그러면 민수 씨는 지금은 뭐 이렇게 수입이 다 되겠지만 네.
수입이 안 따라와줬을 때는 빚을 냈나? 그때는 이제 저렴한 옷을 좀 많이 샀어요. 맞아요. 네. 그래 단계가 있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엄마가 아직까지도 후회를 하세요. 예. 돈 관리 내가 해줄 걸. 너 쓰는 거 보니까 애초에 뺏었어야 되는데 계속 후회하시더라고요. 옷겔 지수가 지금 거의 뭐 예, 50% 그렇죠. 이상이죠. 그렇지. 네. 수입에 비해 옷이 좀 과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칠입부사님, 자, 팁 들으셨죠? 어느 정도 계속 잔상이 남는지. 맞아. 그리고 제대로 내가 원하는 걸 사야 그걸 줄이장창. 네, 맞아요. 주구장창. 이분한테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좋을 게 하나 있는데 보이차 세트를 딱 드리면서 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좋다. 네. 괜찮다. 보이차 세트와 종합 건강 기능 식품이네요. 네네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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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차도 엄청 비싸요. 아,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거 명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만드는 덧꿔지는 과정이 굉장히 공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덧꿔진데. 찌고 뭐 하고 숙성시키고 그게 괜히 괜한 그게 아니에요. 먹을 거 얘기하는 거 바로 치고 들어오네요. 0390님이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 분이 절 위해 기도해 주신다기에 통장에 있는 70만 원 다 탕진했는데 전화번호가 없어졌어요. 아이고. 미래를 예언해 주시는 분이요? 아이고. 빵상 아줌마 찾아간다. 보냈는데 그 사람 전화번호 없어진 거예요. 그치. 네. 어떻게? 아니 그 네 분들은 뭐 이런 거 좀 좋아요? 타로나 뭐 사주팔자 뭐. 예, 저는 뭐 예. 사랑하죠. 예, 예 그 사주를 예. 평소에 그쵸? 보는 걸 그냥. 그때 그 어떤 여자를 찾는다 그러지? 아 나무에 나무. 목이 많은 여자. 나무 목 많은 여자. 네. 예. 아니 진짜 그 뭐 여성분을 볼 때 어떻게든 생년월일 7일 알아내가지고. 네.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7일 꼭 알아내려고. 몇 시에 태어났는지 물어보기 너무 애매해. 그렇지, 그렇지. 그럴 때 돌려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 혹시 팁이 있어요? 7일 알아내는 팁? 아,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질문을 하는 거. 맞아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몇 시에 태어났더라? 약간 너 뭐 먹을 거야 같은 느낌으로 되게 아무렇지 않게 물어보는 거야. 나는 새벽이래 뭐 이러면서 뭐, 나 모르는데? 그러면서 뭐, 야 물어봐봐 한번 엄마한테 그 약간 민수 씨한테는 어떻게 보면 미인의 얼굴이 뭐 황금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민수 씨는 사주를 열어봤는데 목이 많으면 그게 황금비율이겠네요. 네 그렇죠. 너무 예뻐 보이겠네요. 네 너무 예뻐 보이죠. 그러니까 목이 세 개 이상 있어야 되나? 아 세 개는 또 너무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나 두 개야. 나 두 개. 어쩐지 계속 두근두근 BGM 깔아주세요. 어쩐지 민수는 화정 누나를 자꾸 따라가려고 그러는데 화정 누나는 자꾸 밀어내더라고요. 거의 차단하시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렇게 70만 원. 와 이거 진짜 탕진했네. 진짜 이건 진짜. 그냥 생탕진인데요. 근데 0390님도 얼마나 일이 안 풀리면 맞아요. 이게 잡고 싶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저희 이분들은 빨리 이런 거는 맛있는 거 먹고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치 그치. 여기 딱 보니까 TR 안 해요. 한돈 세트들이 있어요. 세트. 좋다 좋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거 좋다. 자 사공구하나님이. 제가 어렸을 때 영화 나홀로 집에를 인상 깊게 봤는데 케빈이 리무진 안에서 피자 먹는 모습을 언젠간 꼭 따라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받고 리무진 대여에 탕진했습니다. 진짜로 리무진 안에서 피자 시켜 먹었어요. 근데 대여 시간 끝나면 리무진에서 내려야 되니까 좀 허무하더라고요. 요거 약간 좀 이국적이네요. 요거 좀 근데 재밌다. 예, 그리고 멋있네. 일본에서 좀 많이 하잖아요. 일본 네. 여자분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이벤트로 이렇게 막 하는 거 봤거든요. 아, 막 결혼하기 전에 뭐 모여가지고 친구들끼리 예, 뭐 하고 그야말로 뭐 재밌게 탕진하는 거죠. 리무진 파티군요. 예, 예. 되게 추억되겠다. 그런 진짜 진짜. 근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하는 건 너무 나는 특별한 경험 같아. 그럼요. 그렇죠?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저는 제가 이거 보니까 생각났던 게 저는 예전에 치킨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 치킨을 여러 개 그냥 막 종류별로 놓고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종류별에 내가 이렇게 맛봐서 이렇게 먹는다라는 게. 나 그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전 치킨이 아니라 만화책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던 만화책을 제가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1권부터 100권까지 한꺼번에 샀어요. 그래서 책장에 플렉스. 딱 꽂아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 네. 진짜. 맞아. 아직 그거 보지도 않았어요. 비닐도 안 뜯었는데 그냥 꽂아만 놔도 기분이 맞아, 좋아요. 맞아, 맞아. 네. 맞아, 맞아. 진짜. 보통 이제 우리가 성공한다? 아니면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네. 생각할 때가 이제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른데 그쵸. 그 옆에 가격표 안 보고 그쵸. 음식 시키는 거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진짜 너무 좋아요. 용주형이 제일 많이. 아니, 얼마 전에 저기 혜준이랑 저희가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너무나 행복한 낮술을 했어요. 그래서 딱 들어가서 이제 선술집에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가 예전에는 정말 너무 돈이 없어서 그 맥주 막 큰 거 막 논아 먹고 막 이랬는데 거기 가서 그냥 메뉴판에서 가장 밑에 있는 술. 그러니까 가격 안 보고 가장 밑에 있는 거. 아, 그게 제일 비싼 거. 네, 제일 비싼 거. 위에 거부터 가장 밑에 거. 잘 안 팔리고 약간 재고 남아 있는 술. 이거 주세요. 딱 해가지고. 오, 성공했네. 네. 박수. 나 실제로 그 대화를 했었어요. 저희가. 야, 근데 진짜 이거 우리가 이런 성공했다. 술도 마시고. 저 계산대 앞에서 서로 내겠다고. 아, 그렇죠. 이 사람 왜 이래? 아저씨, 아저씨. 아이, 모양 빠지게 왜 이래? 이러면서 이러다가. 그러면. 네 분은 아, 나 성공했다 해서 탕진한 거. 아. 우리 민수는 무슨 뭐 명품 엄청 비싼 거 하나 샀겠지. 정확합니다. 네. 예, 네, 전 성공의 상징. 아. 근데 저는 이거는 좀 오해하기 쉬운데 저는 그 제 캐릭터에 좀 더 몰입하기 위해서 그렇지, 그렇지. 보통 래퍼들이 이제 성공하면 예. 시계를 하나 삽니다. 알사. 예. 그래서 어떤 좀 더 몰입하기 위해서 예. 어쩔 수 없이 그걸 한 개를 예, 구매를 했었죠. 그렇죠. 금목걸이도 막 하잖아. 예, 금목걸이는 안 하고 근데 뭐 아, 그거 안 해요. 예, 금목걸이 같은 건 뛸 때 이렇게 앞니 부딪히지 않아. 이만하게 커가지고. 네, 그래서 이빨에도 금을 붙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쵸, 아 진짜 그때 들었으면 누나가 놀랄 노자였던 게 민수가 그때 실제로 다이아몬드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찐. 야 지금 자기가 아니, 아니 그 오해인 게 그거는 공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다이아 맞잖아요. 아 그렇죠. 보긴 네. 봤죠. 네, 다이아를 알아본 사람 처음 봤어요. 남 저기 뭐 예물도 32살 남자 중에 제가 그 전날 염따형을 만나가지고 영향을 좀 받았구나. 영향을 좀 받았죠. 근데 사진 안 왔습니다. 멋지게 탕진하네. 브레인은 탕진? 저는 그 집 이사할 때. 아우 제대로 성공했네. 집 이사할 때, 그러니까 집을 뭐 플렉스한 거보다는 그 집안에 꾸미는 거를 좀 제 식대로 꾸며가지고 뭐 침대도 좀 좋은 거 킹 사이즈로 혼자 자는데 그냥 가고 그리고 그 AV 룸을 꾸몄어요. 아예 그 시어터를 홈 시어터를 다 해가지고 TV도 한 70인치 80인치 정도 되는 거 하고 그 TV를 보기 위한 쇼파를 따로 사고. 예, 네, 그리고 커튼도 암막 커튼 딱 만들고. 이거 이거는 정말 저기 재영이 너무 잘했던 게 그 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조그만 골반 안에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예. TV 있고 침대랑 침대가 없었죠. 요가 아, 그렇죠. 있었죠. 요가 있었죠. 요에서 잤었는데 그거를 딱 하고 홈 이 스피커까지 딱 이제 돈 들여서 사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아우 정말 한동안 손님 오면 계속 그것만 구경시켜줬어요. 너무 훌륭하다. 훌륭해. 네. 그렇죠. 맞아요. 네. 다 본인들의 힘으로 이렇게. 아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예. 나도 도왔어. 아, 그럼요. 아, 나도 구독 좋아요 눌렀죠. 아, 너무 귀여우셔서. 자, 오늘 탕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요. 인생에서 이렇게 좀 탕진하는 재미. 우리가 뭐 커다란 무슨 뭐 그런 돈이 아니라 사실 과자 같은 것도 뭐 탕진잼, 탕진잼 아, 맞아요. 먹고 편의점. 예, 예. 편의점에서 뭐 그런 것도 오늘 얘기 많이 해볼게요.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좀 걱정돼서 그런데 저도 그런 것만 사지 않습니다. 예. 아니, 무슨 뭐 이미지 관리래. 아니, 누가 신경 쓴다고. 갑자기 말하는데 뭐 이러면 안 돼? 예. 예. 민수 너 주식 많이 사잖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저도 소박한 거. 아니 그리고 다 캐릭터가 있으니까. 아, 예, 예, 뭐 또. 그렇죠.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탕진 사연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네. 오늘 네 분이 사연마다 좋은 선물 골라주시니까 재미있는 사연 몰빵으로 좀 보내주세요. 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자 4부에도 이어집니다. 화정 누나 소개시켜주네 태양보다 치명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소개시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여 최화정의 파워타임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원해 누나 아 원해 화정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오늘 피식타임 주제는 탕진입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네 분이 직접 선물 골라주실 거고 가장 재밌는 사연에 백화점 상품권 얼마?
30만 원 쏩니다. 와, 네. 30만 원이면 진짜. 아까 그 3부 끝에 4091님 네. 선물 안 골랐는데 하나 네네네. 골라주세요. 그 리무진 안사 피자 아, 드신 분. 제가 봤을 때 뭐니뭐니 해도 한국 사람은 밥을 먹어야죠. 네. 그래서 피자 말고 쌀 드시라고 쌀 20kg. 밥 드세요 밥. 네. 야, 쌀 좋죠. 네. 좋죠. 네. 네. 자, 0431님이 아, 마라탕 먹다가 월급 아. 탕진했어요. 마라탕 먹다 월급을 분모자, 건두부, 차돌, 버섯 진짜 넣을 게 너무 많잖아요. 자꾸 추억하다 보면 진짜 탕진이에요. 그래, 근데 진짜. 너무 공감해. 아, 너무 공감. 정말. 이거 제가 최근에 들은 게 있는데 네. 요즘 이제 한 10대, 20대 친구들이 이게 국룰이래요. 그러니까 코스가 있대요. 이제 같이 놀면은 맨 처음에 마라탕 집을 가서 마라탕을 먹고 그리고 이제 그 왜 버블티 집에 가서 버블티를 하나 때린 다음에 코인 노래방 가가지고 노래 한번 부르고 마지막에 집에 갈 때 그 내컷 그 스티커 사진 찍는 거 딱 그 네 개 가는 게 그냥 딱 코스예요. 아, 진짜. 어. 근데 그거를 한 사람이 다 내는 건 아니잖아. 아, 거기는 이제 다 각출. 그치 그치. 네. 저게 남자친구랑 데이트해도? 아니 그거는 이제 친구들끼리 놀 때, 친구들끼리 놀 때 딱 그거에 맞아. 꼭 마라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마라탕에 뭐 넣다 보면 엄청 많이 나와요. 맞아요. 네. 사실 저희 그 작업실 사무실 앞에 제가 너무 애용하는 그 마라탕 집이 있는데. 맛있다. 아, 거기 가면은 진짜 이렇게 채소도 너무 종류도 많고, 그러니까 하나씩 다 넣다 보면은. 맞아. 그러니까 4인, 4명 이상 하는데 8인분이 돼버려요. 맞아. 그렇다고 안 넣을 수도 없어요. 그래. 그리고 또 한 사람도 한 개씩 해야 되니까 아니, 4개씩 계속. 왜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궁금하잖아. 근데 진짜 그건 안 넣을 수 없어. 그건 진짜 안 넣을 수 없어. 궁금하잖아. 저는 집에서도 진짜 많이 시켜 먹거든요, 마라탕. 근데 그래서 그걸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꼭 넣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뭔데요? 뭐 예를 들면 양고기 이런 건 좀. 꼭 넣어야 돼요. 아~ 거기에 전 진짜 좋은 게 뭐냐면 그 소세지 있잖아요. 아~ 그래서 저는 그걸 미리 냉장고에 사놔요. 문어 모양 소세지로? 어, 사놓고 그거를 같이 나중에 넣어서 먹어도 끓여서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치, 국물 우러나오게. 그 꺼낼 때 다이어트 식품 안 꺼내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야. 지금 냉동실에 다이어트 식품 꽉 차있는데 매번 마라탕을 시키고 딴 걸 시키는 거예요. 참 재미나죠. 건두부 넣기도 싫어. 두부가 좀 멀어 네. 우리랑. 우리 목이버섯도 넣어야 돼. 아, 목이버섯. 그래 그거 너무 맛있잖아. 가다 그래 그래 목이버섯 넣어야지 맞아. 그리고 아우, 또 중모자 넣어야지 중국 당면 넣어야지 뭐 청경채나 청경채 넣어야지 청경채 네 개씩 들어가야 돼 어느 정도 숙주 넣어야지 국물이 어느 정도 얼얼해야 돼요 얼얼 나는 천지처럼 얼얼해야 돼요 진짜 좀 세시게 아주 마비될 정도로 그렇지 마라 저는 1.5 단계 정도거든요 그 정도는 진짜 마라탕 먹어요 나는 마라 국물 먹으면 아 그 정도 국물 나오게 목구멍 터지게 지금 우리 민수 한 마디도 못 꺼내고 있어요. 와 진짜 옆에서 따다다다다 하는데 어디로 가야지? 민수야 제발 좀 야. 좀 먹어라. 야, 어떻게 진짜 한 마디를 못 꼈느냐? 안 먹나 봐. 아, 그러니까 저는 이거 예. 보고 아, 그러니까 뭐 옷을 살 때 뭐 바지 살 겸 위에도 다 같이 산다 뭐 이런 느낌이구나. 뭐 이런 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자도 같이 사고 뭐 이런 느낌이구나. 진짜. 야 진짜 그치?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 수준이 안 맞아요. 액수가 달라. 액수가. 그래, 액수가 옷. 꼭 그런 애들 있어. 바지 사면 윗도리도 꼭 사고 모자도 사고 에이. 거의 뭐 호 나인 호나인 이분은 제가 볼 때 네? 마라탕을 좋아하시니까 선물을 이게 잘 붓거든요 제가 또 예. 오늘 또 많이 부어서 왔잖아요 예. 그래서 붓지 마시라고 마스크팩 세트랑 수건 세트 우리 잘 부르네 역시 브레인이야 우리 재영이 네. 자 쿠리고칠님이 네, 저는 요즘 매주 주말 세컨하우스에 가요. 아궁이에 불 때는 황토집인데 이제 추워져서 매주 아궁이에 불을 피우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집에 있는 토치랑 작은 장작 하나 사서 갔는데 불 피우기도 힘들고 금방 따뜻해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토치도 큰 걸로 바꾸고 다음 주엔 또 새로운 장작 사고 조금 전에도 불 피우기 쉽다는 파이어콘과 새로운 장작을 주문했습니다. 요즘 아궁이 불 피우는데 필요한 것들을 사느라 아주 그냥 통장이 텅장이 되어가요. 재영이랑 비슷하네요. 너무 그러네요. 공감이 되네요. 제가 지금 그 바베큐 아까 그릴이랑 뭐 예. 그런 장비들을 샀다 그랬잖아요. 그걸 사고 나니까 한번 이제 제가 그 베타 테스트를 해보니까 진짜 아 이런 게 필요하구나라는 걸 조금 알아가지고 밑에 깔판도 이제 더 사야겠고 그리고 그 고기 먹는 난로 말고 이제 난방용 난로도 옆에 조금 더 사야겠고 뭔가 그 테이블도 조금 넓게 만들어야 되겠고 작업대도 만들어야겠고 약간 이런 것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다 보니까 이게 지금 텅장이 저도. 그러니까 그 캠핑 가고 뭐 이러시는 분들 맞아요. 거실을 옮기잖아요. 맞아요. 아, 그러려면 뭐 하러 가? 불편하게 해야 되는데 뭐 거기가 완전히 뭐 맞아요. 소파부터 뭐 다 있어. 근데 또 이게 그 밤하늘을 보면서 먹는 네. 감성이 있어가지고 예. 난 개인적으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그 요번에 바비큐 그 세팅할 때 재영 씨가 제가 그때 새벽까지 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재영 씨가 새벽까지 그 위에서 바비큐 세팅하고 있는 건데 나는 그게 되게 그 저희 대표 형하고도 얘기했었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거 되게 자기 취미를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지금 이거 사연도 행복했어요. 그렇고 너무 행복했어요. 네. 그래서 연한이 많잖아. 연합? 연한. 그게 뭐예요? 여자들이 많이 따른다고. 아니 좀 이게 재영이가 이거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재영이가 계속 이거를 아니 이거를 저한테 주신 게 저는 너무 황송한데 그러니까 뭔가 너무 이게 현실과는 좀 정반대라 지금. 예. 진짜 인기 많아. 진짜 부럽겠네. 길게 보면 빠질 스타일이야. 재영이가. 여러분들 저는 예. 예, 그 홍염살이 많습니다. 자 우리 9657님은 무슨 선물 드릴까요? 아 이분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고기를 또 많이 구운다 하시잖아요. 네. 여기 보니까 딱 있네요. 고기를 먹을 때는 또 고추냉이와 양념 세트. 아 너무 좋죠. 축하드립니다. 고추냉이 양념 세트 딱 해가지고. 아, 근데 좋습니다. 선물 드리는 거 이거 진짜 오해하시겠어요. 지금 다른 것도 음식 말고도 많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음식만 계속 주시네요. 근데 여기에 제 눈에는 저기 하이라이트 쳐놓은 것 같아요. 그것만 보여요 지금. 아 다음에 내가 제가 드릴게요. 그래, 그래, 그래. 네, 다음에는 얼마나 드라이한 걸 찾을지 032하나님이 네 20대 중반이었을 때 다단계 아주머니가 3개월 만에 살 빠지는 식품이 있다고 우리 집 앞까지 오신 거예요. 아줌마랑 좀 얘기하고 몇백만 원을 일시불로 긁었는데 친구가 정신 차리라고 난리쳐서 다음날 환불했어요. 정말 생각해보면 아찔한 탕진이었어요. 근데 진짜 그때 그거 먹었으면 살 빠졌을까요? 아, 이야, 나는 이 아주머니가 너무 낙심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짜네. 네, 짠하네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어우, 이거 파는 거 되게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했는데. 아, 저도 얼마 전에 네. 그 운전자 보험을 한 게 들려고 그거를 진짜 한 시간 동안 한 20분 동안 이제 설득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달에 한 15,000원 정도 나가거든요. 네. 근데 진짜 15,000원씩 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너무 아, 안 돼요. 이거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네. 다시 한번 저는 했었어요. 네. 아니, 다른 건 쓰는 거는 그렇게 막 안 아까운데. 그러니까 해외 직구 배송비 막 10만 원짜리도 그냥 쓰는데. 네, 배송비만 10만 원.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 이모티콘 하나를 못 바꾸잖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요. 너무 옛날 거 쓰면서 좋아하니까 막 애들이 보내줘. 야, 그거 너무 옛날 거다. 그리고 그게 저희가 이제 그 원래 원체 이제 핸드폰이나 컴퓨터를 원래 쓰던 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더 이 지금 기계에 돈이 들어가는 게 맞아, 맞아. 너무 아까운 맞아. 거죠. 그러니까 물건이 아니니까. 맞아, 맞아. 난 그래도 너튜브는 프리미엄이야. 어, 저도. 우리 광고 안 봐. 우리 광고 안 봐. 생각해 보면은 그 막 뭐 이모티콘 같은 거 천 원, 이천 원 뭐 이거밖에 안 하는데 그거 막 그러니까 그거 잘했어 자동차 보험. 네. 맞아요, 잘한 거 같아요. 그래. 맞아, 맞아, 잘했어. 그걸 또 옷은 덕덕 사면서 그거는 또 막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하나 골라줘요, 공삼이 하나님. 네. 아 원래 제가 음식 말고 다른 거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제 살 빼는 식품이라고 하니까 네. 저 유산균 세트 드리고 싶네요. 아~ 너무 좋아. 네. 꼭 먹어줘야 돼. 네. 네. 아침에 빈속에. 다 어람 씨가. 한때 휴대폰 게임에 푹 빠질 시대가 있었는데 한번 게임에 돈 쓰니까 아까운 줄 모르고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휴대폰 요금 보니까 40만 원 찍힌 거 보고 기겁을 했네요. 하지만 아깝진 않았습니다. 아 공감합니다. 아 그래요? 네, 공감합니다. 아 저도 이제 한 번씩 새로운 게임 저는 꾸준하게 핸드폰 게임은 잘 안 하고 한 번씩 다운받아서 새로운 게임 해보는데 하면은 꼭 그 이제 그 돈을 써야 하는 시기가 찾아와요. 어느 순간에 막혀가지고 저보다 센 사람들이 막 이렇게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약간 열이 받아요. 내가 왜 얘보다 약해야 돼?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한 만 원이면 좀 더 세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 원이면 내가 한 끼 좀 덜 먹으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만 원씩 만 원씩 맞아, 쓰다 보면은 40만 원 금방이죠. 그래 근데 이랬다가 이것도 그야말로 탕진하잖아요. 이거. 완전 탕진이죠. 완전히 집안 망하잖아. 그거야말로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거에다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옷을 입혀주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옷을 입는 것도 어쩌면 저를 안 볼 사람한테는 이게 무의미한 돈인 거예요.
나를 안 볼 사람한테는. 근데 이 그치. 게임 안에서 내 게임 캐릭터를 볼 사람한테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확실히 나 형은 의미가 있는 게 형은 이제 현실보다 메타버스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 잘하고 있는 거야. 예, 스크린 타임이 18시간이기 예, 때문에 예. 확실히 그래. 메타버스에서는 민수보다 옷 잘 입어요. 그 거기서 뭐 외형적으로 굉장히 탁월하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장난 아니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엄청 꾸몄구나. 네, 네. 거기서는 브레인 아니잖아. 그냥 네. 완전 외형적으로 아, 되잖아요. 거기서는 핵인싸죠. 예. 핵인싸. 좋아요. 그럼 다우람님 선물은? 아, 선물 우리 혜준이 형이 한번 골라주시죠. 네, 네 게임을 또 하시다 보면은 또 이제 또 잠을 또 못 주무실 수가 있어요. 게임 하시느라도 시간이 지나서 아, 그래서 맞아요. 기능성 베개 푹자시라. 아,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아, 축하드립니다. 거북목 치료하시라고. 그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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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주무셔야 돼요. 무조건이거든요. 40만 원까지 쓰셨으면 이건 거북목 아니실 수가 없어요. 네. 일자목도 아니에요. 무조건이에요. 거북이시네. 네. 네. 거북이세요. 네. 자, 이파리구님이. 네 사위 볼 때 내 예물까지 팔아서 집 수리해 줬더니 이런 제길 미국으로 이민 가서 25년째 오지도 않네요. 와. 그러니까 아이고 완전히 집수리로 그냥. 아 진짜. 2829님은 위로해 드려야 되겠다. 어떤 선물? 뭐, 어떤 뭘로, 선물? 뭘로 위로해 드릴까요 이게? 뭘로 드려야 아니, 이게? 이럴 때는 아, 이럴 때는 그냥 화날 때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뱉어서 이렇게 예. 호흡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공기 좋아지라고 공기청정기. 야 그래. 그래. 아, 전 소금 뿌리라고 솔트 크림 선물했거든요. 아니 무슨 소금 뿌려요? 아니, 솔트 크림이 얼마나 좋은데 소금 뿌려. 크림 던지지도 못해요. 크림이라 가지고 저도 약간 아, 크림이니까 뿌리지 못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제 또 겨울에 공기청정기 너무 좋다. 그렇죠. 이제 환기 못하는데. 네. 네. 길하성 씨가. 네. 저는 드라마에서 와인에 비싼 치즈 먹는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월급 타자마자 블루치즈, 에멘탈 치즈, 과일 박힌 치즈 등 11종류 잔뜩 사서 술안주로 먹어봤어요. 치즈 사는 데는 돈을 탕진했는데 술까지 비싼 건 못 사겠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치즈에 소주를 마셨습니다. 우와! 와, 나 극공감이다. 코리안 화이트 와인을 마셨군요. 예. 저도 사실은 예. 이런 스몰 핑거푸드에 좀 빠져가지고 너는 참 스몰 아니 빅푸드도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빠진 게 뭐예요? 내가 봤을 때는 용지에서 뭐 스몰 토크 뭐 이런 거에 지금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짜치는 사람이에요. 네. 점점 저기 사자 냄새가 나잖아요 지금. 네. 어떻게 뿌띠 뿌띠 빠져요. 빠진 게 없어. 뿌띠 빠져가지고 하몽 있잖아요. 우리가 말한 하몽은 한 종교 한 개일지 모르지만 뭐 초리적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아요. 뭐 스페인산 이태리산 엄청 많은데 거기에 빠지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비싸잖아. 근데 요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저것도 먹어보고 싶고 나중에는 그냥 뒷다리 하나를 통으로 사서 내가 썰어먹고 싶다까지 와서 그거를 예. 막 쌓아두다 냉동실에 쌓아두다 보니까 저도 말 그대로 예. 나중에 소주에다 그걸 먹고 있더라고요. 소주에다 먹고 그렇지 그렇지 그건 마늘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 빨리 그렇죠, 먹어 그렇죠, 치워야 그렇죠. 되니까 그렇죠. 또 무화과에다 먹어도 먹고 맛있지. 단고에다가도 예. 먹고 메론에도 먹고 메론에다 싸 먹어도 맛있고 간짠간짠 먹으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술을 먹을 때는 그 술에 맞는 걸 먹어야 되긴 해요. 왜 이왕이면 가장 맛있게 먹어야 되는 한 잔에 한 점 딱 정말 맛있는 게 그게 가장 소중한 혜준이 형 모토잖아요. 모토. 아 그렇죠. 아 그래요? 모토요? 저는 이제 이 한 잔에 정말 맛있는 한 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얼굴에 점이 원래 진짜 많아요. 한 잔에 한 잔에 한 점 먹으면 절대 살찌지 않아. 아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한 점을 저는 몇십 번 먹죠. 몇십 번 먹는데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러고 되게 맛있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맞아. 한 번이라도. 그래서 내가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라는 게 맛있게 먹으면 살 안 찐다고. 아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나중에는 막 먹잖아 그냥 나중에 그러니까 괜히 먹었어 막 맛보다는 이런 맛보다는 그냥 배를 채울 그치. 요량으로 먹게 되면 살이 찐다는 거죠. 근데 정말 즐기면 누나의 그 맛있게 먹으면 영 칼로리가 그런 뜻이 있었군요. 근데 나는 계속 먹어도 계속 맛있어. 형은 100잔에 100점이잖아. 계속 나도. 맛있어. 어떻게 질려? 아는 맛. 배도 안 불러. 아 배고파. 자 우리 기라성님은 어떤 선물? 야 좀 골라 좀 도와 좀 주세요. 네. 진짜. 기라성님. 기라성님 그거 해. 짜장라면 한 박스. 소주에는 짜장라면이죠. 좋다. 딱 좋네요. 네. 아 너무 좋다 그거. 그래. 파김치 안 익은 거. 그래. 나 안 익은 파김치 더 맛있어. 네. 아삭아삭 매운 거 약간. 아삭아삭해. 민수 매점 입점. 그럼 무슨 김치 좋아해요? 무슨 김치? 근데 민수 의외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이런 파김치? 요리 말고 약간 이런 밑반찬류 나무새라고 해도 나무새. 그러니까 저는 뭐 나물 이런 것들 진짜 예, 채식 위주로 나물 예, 견과류 이런 그래, 것들 들기름 뿌려서 아 그런 거 좋아요. 예. 비벼 먹고 그래 뭐 견과류 같은 거 씹고 그러면 되죠. 고
0660님이 전 탕진 매니아인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탕진은 여행 경비 70%를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타는데 썼어요. 전 제주도 살아서 일단 김포, 인천 국내 경유를 두 번 해야 되거든요. 아이가 있어서 비행기에 돈을 더 많이 쓴 이번 여행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이거는 여행. 이거는 이럴 수가 있는 게 유독 이 자리에 앉는 거를 못 견뎌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 정확히 지난 휴가 때 민수가 했던 방법. 그러니까 제가 그때 미국을 갔을 때 둘 다 왔다 갔다 비즈니스를 하기는 너무 비싸고 태어나서 제가 비즈니스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서 한번 타봐야겠다 해서 갈 때 할까 올 때 한번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명언을 들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행기를 좀 괜찮은 걸 타고 가면 비행기 타는 순간부터 여행이고 그리고 이제 좀 조금 힘들게 가면 이제 여행 가서부터가 여행 시작이다. 원래 좀 휴가 좀 더 길게 즐기기 위해서 한번 타. 갈 때 갈 때 썼어요. 어땠어요? 너... 근데 그게 사실 너무 비싸가지고 사실 다시는 뭐 하지 못할 것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비싸더라고. 얼씬도 안 하겠다. 두 배가 아니에요. 세 배. 아니 근데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 업그레이드 그 마일리지 같은 걸로? 아, 저 여행을 사실 많이 가보지 않아서 마일리지가 없어요. 예, 마일리지가 거의 0이죠 뭐. 근데 너무 비싸. 세 배가 비싸니까. 그렇지, 그렇지. 진짜 너무 그래도 비싸. 좀 못 즐겼구나 그래서. 그렇죠. 근데 한번 경험은 해보니까 좋긴 하더라고요. 진짜. 저도 사실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그 특히 제가 일본 여행 갈 때는 일본 비행기 이제 타게 되면은 안 그래도 작은데 저도 작아서 저는 사실 도착하면은 이제 골반이 돌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거의 이렇게. 거의 좀 약간 좀 과장해서 약간 뒤주 같은 느낌으로 좁아가지고 아우 좁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형은 제가 비행기 타는 걸 봤는데 형은 무조건 통로 쪽에 앉아요. 왜냐면 다리를 한쪽 바깥으로 빼야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그 승무원분들이 형 앞에 지나갈 땐 점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와 근데 뭐 잘하셨네. 또 아이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아이 있으면 또 그래 이런 거는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절대로 비즈니스 클래스 안 타고 그걸로 다른 걸 하겠다.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난 너무 불편하니까 다른 걸 줄여서 이걸 타겠다 하시는 분들. 맞아요. 개인의 만족이죠. 예. 0660님 뭐 드릴까? 이분은 아무래도 저 아이를 또 키우시니까 또 여러모로 스트레스가 많으실 것 같아서 집안일 덫이라고 음식물 분쇄 처리기. 너무 좋다. 야 이거 최고인데. 네. 야, 너무 좋다. 이건 너무 좋은 선물이죠. 비싼 거. 네.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피식타임 주제는 탕진이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일탈 아니면 뭐 탕진도 좀 그쵸.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죠. 그 재미죠 뭐. 예,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가장 멋있게 재밌게 네 탕진했던 사연은 4091님으로 정해봤습니다. 자 네. 어떤 분 사연이죠? 리무진 안에서 피자를 먹었던 낭만이 있으셔요. 나오는 집에 멋있다. 네. 케빈. 네. 케빈으로 네, 아까 쌀 20kg 드렸는데 여기다가 백화점 상품권 30만원까지 30만원 축하드립니다. 대박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대박이다. 예. 야 네 분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고 네. 아주 귀한 분 한 분 모셨습니다. 아 진짜 예. 또 귀한 노래. 진짜 유니크한 노래. 너무 감사합니다. 대박이다, 대박. 전 세계에서 여기 아니면 못 들어요. 맞아요. 전 세계에서 여기서만 들을 수 공식 주제가인가요 이거? 약간 애국가 같은 느낌. 네. 자 한번 뭐 소개해 주시죠. 네 임키의 PX를 생각하며 너를 생각했다. PX I Love You라는 노래 같이 들으실게요. 자 우리 피식이들 다음 주 수요일에 봐요. 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